인천시와 김포시가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노선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다는 소식 여러 차례 전해드렸는데요. 결국 교토부는 이달 중에 중재안을 결정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거론되지 않던 김포 감정역 신설 이야기가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서구 지역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정윤 기자입니다. 뺏을 걸 뺏어야지. 불로역은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인천시청 앞에 모인 서구 지역 주민 단체들. 주민들은 서울 5호선 연장 노선안에 불로역을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연장 노선안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최근 갑자기 불로역 대신 감정역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5호선 연장선 불로역은 늘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2018년 이후 지난 5년 동안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았던 이러한 노선이 최근 갑자기 옆 동네로 우회하는 중계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소식에 우리 불로동 주민들은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노선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인천시와 김포시가 원하는 노선안을 제출받아 최대한 합의 노선을 정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인천시가 제출한 노선안은 검단 신도시 3개 역사와 불로동 1개 역사를 거칩니다. 반면 김포시 노선안은 검단 신도시 1개 역사와 불로동 1개 역사를 지납니다. 그런데 최근 김포 지역 정치권에서 인천 불로동 대신 김포 감정동에 역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겁니다. 주민들은 감정역을 신설할 경우 불로역을 경유하는 노선보다 300m 더 늘어난다며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건지 따졌습니다. 특히 정치적 야합으로 감정역이 신설될 경우 이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동안 천대받아왔던 것도 서러운데 우리 불로의 마지막 희망 서울 5호선조차 김포시로 넘겨준다고 하니 우리는 분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인천시와 김포시 간 갈등으로 노선안 발표가 연기된 서울 5호선 연장선. 이번엔 감정역 설치론이 등장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